축하드립니다. 겠습니다. 이쪽도만 봐주세요.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됐어요.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님과 여기 언론계 여러분께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매년 돌아다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작년 한 해는 어느 해와 달리 안전불감증으로 대표되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산업계가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 식품산업계는 유독 안전 문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식품 안전에 대한 국내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고 엄격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식품 기업들이 국내 기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준을 채택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식품 산업계에서 안전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이고 이는 식품 안전이 곧 우리 식품 산업의 제1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한중 FTA 등 국가 간의 교역 확대로 인해 다양한 수입 식품이 들어올 예정이고 이로 인해 식품 안전에 대한 정책이 더욱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신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처장님과 업계 대표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업계와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능동적으로 때로는 선도적으로 좋은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안전에 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정부, 기업, 국민이 서로 협력하는 자율안전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와 한국식품산업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양 기관은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개선해서 식품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함께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새해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정부의 노력에 산업계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식품 안전과 산업 경쟁력의 선순환 구조를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기준 1회 제공량 문제도 아까 의견을 주신 분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저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같이 응원을 해 나가겠고요.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대응을 하겠습니다만은 관련된 업계에서도 같이 노력을 좀 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호 차장님 대변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비자들이 학번 인식을 갖기보다는 식품 안전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도록 하는 용어의 선택 문제, 그 다음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적용되어
이런 행사 기준의 통계를 또 필요한 문제, 그다음에 뭐 이렇게 현안 문제에 대응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원들이 발표하는 뭐 잔류 논약이나 뭐 그런 성분 발표할 때 좀 소비자들 불안해할 것보다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 소비자원이 앞으로 조사를 할 때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같이 합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그 식품 안전에 대한 그 좋은 인식이 미리 이렇게 좀 심어지도록 하도록 그렇게 강화하도록 좋겠다는 그런 조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회사 적용 비율이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겨우 50%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을 하고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불필요한 규제는 좀 감소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그다음 외국에는 없는 것, 현실, 시장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들 계속해서 이렇게 좀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꼭 그렇게 총론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 주면 늘 긍정적인 그런 방향에서 거꾸로 흔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 관리, 이렇게 주로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뭐 음식 요리하면서 그 설탕을 많이 찍도록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나트륨이나 당류 섭취량 줄이는 문제는 뭐 이렇게 정부도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그 주로 언론, 텔레비전들 프로그램 만드신 분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